아니 그 신명규 씨가 물어보셨는데 러블리즈 회식 메뉴는 뭐예요? 아, 누가 골라요? 회식 메뉴는 전적으로 네. 사장님. 아 사장님이. 아 그 차라리 그 윗분이 고르면. 네, 그게 마음 편해요. 아, 마음 편한데 맞아요. 막내가 고르면 맞아요. 이게 좀 그렇지 않나요? 만약에 예인 씨가 고르면 뭘 고를 것 같아요? 회식 메뉴로요? 네. 회식은 아무래도 삼겹살 아닐까요? 아, 고기고 삼겹살. 기름칠 좀 하고. 삼겹살 저렴하네. 왜냐면 그 걸그룹들이 와가지고 소고기 먹고 싶다 막 그러거든요. 그쵸 그쵸. 사장님 좀 부담 주게 하려고. 네. 아 근데 삼겹살 네. 괜찮네. 사장님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. 그럼요. 돈 그래도 장난 아니게 나오거든요. 아. 삼겹살 찍어도. 하긴 사람이 많으니까. 네. 아 많이 드시나 봐요. 아 네. 저희 생각보다. 너무 잘 먹어서 난리 납니다. 아니 근데 회식이니까 좀 더 비싼 거 바랄 수도 있는데. 맞아요. 삼겹살이면 아 적당한 것 같아요. 그쵸. 네. 아 맛있겠다. 자, 아 회식 메뉴 고르는 거 이거 진짜 힘들어요. 민철 씨는 뭐 좋아해요? 저요. 저 네. 고기를 더 좋아해요. 회보다는. 아 고기를. 네,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제 어른 저보다 더 어른이나 형들이랑 먹을 때면 네. 회 좋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갖고 저보고 고르라고 그러면 진짜 눈치 많이 봐요. 아 저번에 올드스쿨 회식 때 삼겹살이었잖아요. 너무 좋았죠. 괜찮았어요. 네 고기면 환영입니다. 회도 너무 맛있는데. 저희 노량진 갈 때 제가 구석에서 막 잘 못 먹고 있긴 하잖아요. 아 그랬었구나. 네. 자 다음 회식은 회입니다. 그러면 뭐 주변 반찬 뭐 이런 거 많이 네네. 먹고 콘버터 많이 먹어야죠. 알겠습니다.